실리콘밸리 회사들 중에서도 각자 가지고 있는 인재상이 있어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좀 구글이네스라는 거가 있는데 구글스럽다. 이게 융통성 있고 오픈하고 좀 새로운 거를 시도해보고 이런 인재상이 있고 회사마다 추구하는 인재상에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포지션하느냐 이런 거를 전략을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현재 베릴리에서 UX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베릴리라고 하면 2015년에 구글 X에서 Life Sciences Division에서 나온 생명과학 쪽으로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인데요. 알파벳을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데 알파벳에서 큰 구글이 있다면 베릴리는 이제 아덜벳 소속으로 미래 산업 쪽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베릴리 전에는 링크드인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네트워크 팀 소속으로 일촌 신청이나 일촌 추천 등등 이벤트들이나 그런 것들을 추천하는 그런 기능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구글 X라고 하면 제일 유명한 거 구글 글래스니까 제일 유명한데 베릴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뇨 혈당을 측정하는 그런 콘택트 렌즈 프로젝트로 시작된 프로젝트였는데 베릴리가 독립되면서 헬스케어 관련된 신사업들이나 그리고 프로젝트들을 이제 다양한 파트너십으로 또 다른 조직이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을 때는 제가 디자인한 것들이 이제 출시되고 이제 사용자들의 손에 이렇게 닿을 때 그때가 제일 설레이는 것 같아요. 제가 링크드인 때 새 기능으로 이제 링크드인 이벤트라는 피처를 디자인 담당을 했었는데 베타 테스팅을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라는 컨퍼런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이제 그 피처를 사용해보고 홍보를 해줬던 게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사실 설레는 순간이 계속 매번 오는 것 같아요.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로서 매번 주기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디자인이 먹히는지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게 가치 있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사용자한테 닿는 그 순간이 안 좋은 피드백이 오더라도 되게 설레이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사례라고 하면 마이네트워크의 People You May Know라고 아는 사람들 추천해주는 그런 알고리즘과 그 사용자 경험 섹션이 있어요. 그 기능에 있어서 이제 사실 많은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사용자들한테. 근데 링크드인 같이 프로페셔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서는 본인의 커리어를 생각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배경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줬으면 하는 그런 열망이 컸어요. 그래서 그런 리포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 네트워크 기능을 리디자인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추천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나랑 학연이 있는 사람들,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 아니면 나랑 같은 주제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나랑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좀 약간 커리어적으로 그런 소셜 네트워크를 풀어나가려고 했던 그게 되게 의미가 깊었고 그래서 실제로 결과적으로도 사용자들한테 정말 좋은 피드백을 받아서 되게 뜻깊었던 것 같아요. 취업이라고 하면 사실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포트폴리오와 그리고 이제 경력직으로서 면접을 볼 때 포트폴리오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경력직도 이제 어느 직급으로 면접을 보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링크드인에 취직을 할 때는 학생으로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던 그런 전략과 링크드인에서 경력을 이제 3년 쌓고 경력직으로 온 거랑은 조금 달라요. 학교 때는 학생 작품들을 많이 넣잖아요. 컨셉 작품들을 많이 넣는데 학생 때는 경력이 길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부족한 게 어찌 됐든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학생 때는 제 전략은 어차피 경험이 부족한데 어떤 쪽으로 이제 전략을 잡을지 어느 한 회사를 이렇게 노리는 것보다는 저는 약간 조금 어느 회사가 나랑 잘 맞느냐 어느 종류의 일이 나랑 잘 맞느냐 이런 거에 좀 더 중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때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인턴십을 RGA라고 뉴욕에 있는 광고 디지털 에이전시가 있어요. 에이전시에서 인턴을 하고 학생 때 작품으로는 저는 헬스케어에 관심이 그 당시부터 있었어서 헬스케어 프로젝트도 여러 가지 하고 다양한 작품들을 좀 많이 접하려고 했어요. 이게 헬스케어든 에이전시에서 내가 해봤던 인턴 프로젝트든 여러 가지의 일을 시도를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딱 그랬는데 이제 경력직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할 때 세 가지를 딱 정해서 내 대표작들 그리고 어떤 회사랑 면접을 보느냐에 따라서 좀 전략을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실리콘밸리 회사들 중에서도
되게 성향이 많이 달려요.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인재상이 있어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좀 구글리네스라는 거가 있는데, 구글리네스라고 하면 이제 구글스러운 거를 보는 건데, 구글스럽다. 이게 융통성 있고 오픈하고 좀 새로운 거를 시도해보고 이런 인재상이 있고, 회사마다 추구하는 인재상에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포지션하느냐, 이게 이런 거를 좀 전략을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사실 베릴리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쪽 신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경력직이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출시했던 여러 작품들을 케이스 스터디 식으로 이렇게 풀어내고, 그리고 헬스케어에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대학교 학부 때 그리고 대학원 때 진행했던 그런 리서치 프로젝트들을 좀 많이 중점적으로 피처를 했어요. 경력직이면 또 다른 게 리퍼럴이라고 해가지고 추천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랑, 그리고 웹사이트로 이렇게 넣는 게 있는데, 베릴리에는 제가 지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로 그렇게 지원을 해서 면접 볼 때 그 면접관들이 아 포트폴리오를 좀 인상 깊게 봤다 이런 말을 들어서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베릴리의 기업 문화라고 하면 메인 구글과는 조금 문화적으로 약간 다른 면들이 조금씩 있어요. 스타트업 같은 그런 분위기가 크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들이 내가 아이디어를 먼저 제시하고 본인이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리더십 있게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그거를 추진하는 그런 파워가 있는 행동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베릴리가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거든요. 아이디어도 빨리빨리 테스팅하고, 그래서 좀 창의성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창의성 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툴링들이 아직 1900년도에 머물러 있어요. 그 병원에 가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오히려 되게 21세기적인 그런 면들이 많다 싶을 정도로, 실리콘밸리라고 해도 아직도 종이 쪼가리로 이제 내 건강 기록들을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많이 혁신적인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혁신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요구하거든요. 근데 기술들은 많지만 사실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바꿀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디자이너로서는 조금 환자 중심의 그런 문화? 그러니까 유저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입장으로서 헬스케어를 이렇게 경험하고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좀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왜냐면 되게 어렵고 복잡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아무래도 그런 것을 진짜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션이 가득 찬, 그런 포부가 가득 찬 그런 인재들을 정말 많이 선호합니다. 저는 디자이너로서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목표예요. 제 인생에서 사람들을 돕는 게 항상 목표였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할 때 가장 큰 만족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디자이너로서의 커리어를 본다면 제가 한 디자인이 누군가의 삶을 진짜 좋은 식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런 혁신적인 제품이 나왔을 때 많은 사용자들이 그 제품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정말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다 해봐야 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지금 제 커리어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리더가 되고 싶다, 나는 이런 회사를 창업할 테야, 이런 포부를 밝히기는 아직 조금 이른 것 같아요. 근데 목표가 있다면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디자인과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